일본에서 열리지만 사실상 한국의 행사가 되어버렸다. 큰 돈을 들여 B클럽들을 매해 초청하고 있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프리시즌에 늘 인기를 끄는 행선지 중 하나인데요. 올해에도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등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중 일부 팀들은 한국이 아닌 일본만 간다는 이유로 한국 팬들은 왜 일본만 가냐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축구계에서 B클럽들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 팀과 친선 경기를 하는 등 일본 선수들이 B클럽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프리시즌에 B클럽들을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난 건 한국 팬들인데요. 왜냐면 B클럽들에 연이어 한국 선수들의 진출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는 일본이 넘고 이득은 한국이 본 셈인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일본은 과거부터 B클럽들을 자주 불러들이면서 프리시즌을 통해 자국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진행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B클럽들이 일본으로 자주 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훈련과 숙박 등의 필요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개척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확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 강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본 축구 팬들의 강력한 팬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의 상품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경기 티켓 중 무려 3억엔 가격에 이르는 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3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무려 28억 원 정도. 테키사카의 보도에 따르면 투어에서 세계 최고의 음식을 제공받고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며 기념품까지 제공되는 소수의 호스피탈리티 스페셜 티켓이 있으며 이 티켓의 가격이 28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티켓을 사는 팬들은 킬리안 음바페 등 PSG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는 것이 일본 측의 설명인데 초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입장권 완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PSG 대 오사카의 티켓도 93만 원, PSG 대 인터밀란의 티켓은 187만 원에 달하는 등 티켓 가격대도 어마무시한데요. 비록 메시와의 계약이 종료된 PSG이지만 여전히 간판 스타인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축구 광팬들은 이러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선망하는 선수들을 보기 위해 표를 사고 있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이런 엄청난 표를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 작년 여름 PSG는 VIP 파티를 참여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티켓을 3천만 엔에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3천만 엔은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을 넘는 금액. 당시 해당 사실을 보도한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츠워치에 따르면 3천만 엔 티켓은 PSG 새로운 시즌 유니폼을 묘사한 대체불가 토큰, NFT 상품으로 기획되었으며 가장 비싼 입장권을 구매한 관중은 경기장 VIP룸에서 경기를 지켜볼 수 있으며 선수단 VIP 파티에도 참여해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습니다. PSG는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던 일본에서 이번에는 3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클럽팀으로서는 여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팀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게다가 PSG가 프리시즌 계획을 미국에서 깜짝 변경해 일본 측이 제안한 2천만 유로, 즉 285억 원의 금액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방문함으로써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상대로 비싼 티켓 파리를 하는 클럽은 PSG뿐만이 아닙니다. 뮌헨 역시 티켓값만 72만 원 이상인 일본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뮌헨 대 맨시티의 입장권 가격은 최대 72만 원, 제일 싼 좌석은 36만 원이며 그것도 추첨을 통해 당첨된 팬들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팬들의 수요가 많아 일본까지 가서 표를 구매하여 경기를 관람하려는 한국 팬들은 오히려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맨시티와 뮌헨의 훈련을 보는 티켓도 5만 5천 원, 청소년은 2만 7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나마 홀란 등 슈퍼스타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 훈련장 입장권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당초에 한국은 들리지 않고 일본만 들리는 B클럽들의 행보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으로 인해 그들은 더 이상 기쁠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가치 있는 선수인 토미야스마저 아스날에서 자신의 주전자리를 잃어버리게 생긴 것이 현재 일본 축구의 현실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한국 선수들은 뮌헨,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급 선수 대우를 받으면서 이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은 대려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눈앞에서 지켜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일본 선수들을 넘어서 아시아 최고 이적률을 기록한 김민재의 행보에 크게 관심을 표현한 바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는 김민재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률을 깼다는 것에 주목하며 특보를 전했습니다. 사커 다이제스트는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트에 따르면 김민재의 이적료 5천만 유로는 아시아 출신 선수들 중 최고액으로 2017년에 포르티모넨스에서 알두아일로 이적한 나카지마 쇼야의 3,500만 유로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는 포르티모넨스에서 알두아일로 이적한 나카지마 쇼야의 3,500만 유로였는데
이는 카타르 리그로 간 선수의 부풀려진 몸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식 기록으로 치기도 민망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센터백이 무려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미넨으로 이적에 성공하자 일본에서는 부러움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PSG 일본 투어 프리뷰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기자들이 어이없는 질문으로 인해 엔리케 감독의 분노를 자극해버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현재 김민재, 이강인의 데뷔 전에 한국의 잔치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일본 측은 최대한 이들의 출전을 막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한 일본 기자가 던진 하나의 질문이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기자는 일본 팬들을 위해서 출전 명단을 직접 팬들이 투표로 고를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라며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을 한 것인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분명 보고 싶은 스타 선수들을 보기 위해 투표를 원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한국 선수들이 크게 주목받는 상황은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루이스 에니케 PSG 신임 감독은 친선 경기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프리시즌을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투표로 출전 선수를 고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뒤 선수를 고르는 것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고 프리시즌은 본 시즌이 시작하기 전 선수들의 케미스트리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시기다. PSG에는 많은 이적생들이 있으며 그들의 적응 역시 중요한 요소다라며 이강인의 출전을 간접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이강인의 출전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일본 기자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한 에니케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스페인식 축구의 다양한 포메이션을 시험해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점점 위상이 높아지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럽에 진출한 선수 수로는 일본이 더 많지만 정작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1부에는 일본 선수가 8명 뛰고 있고 프랑스 리그앙에는 일본 선수가 3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넨의 김민재가 이적하고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이적하면서 리그 내에서 완전히 위상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이 합류한 바이에른 미넨과 파리 생제르맹은 명실상부한 각 리그 최강팀이자 최고 인기팀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이로 인해 현지에 진출하는 선수 역시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프리시즌을 통해 남의 집잔치를 구경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결국 한국 선수들을 보러 가는 기분이 든다. 심지어 음바페는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메시도 없는 상황에서 음바페까지 없어진다니 말도 안 된다. 이강인이 좋은 선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이번 프리시즌의 주인공이 이강인이 되어버리게 생겼다. 주최 측은 이런 예상은 전혀 못했던 것 같다. 어떻게 한국 선수들이 진출하는 팀만 골라서 데려오냐. 미넨이랑 파리 생제르맹이 하필 올해 일본에 오기로 결정하고 그 뒤에 한국 선수들을 영입한 것도 수상하다. 일본 선수들이 빅클럽으로 갈 수 있게 비싼 표값 주고 구경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 좋은 일만 해버렸다라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뛰는 일본 선수 중 최고 몸값은 255억의 도안리츠, 김민재의 710억 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금액이며 프랑스 리그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이토 주냐 역시 140억 원의 몸값이지만 이강인의 31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한국 선수들이 최고의 리그, 최고의 팀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